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두시텍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요? 네, 두시텍은 항공, 우주, 국방의 항법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국가항법 장치하고 초소형 드론을 직접 제조 개발하고 있는 그런 벤처 기업입니다. 그 드론이 지금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KN 드론인가요? 네, KN 드론.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? 저희들이 만드는 드론은 공공기관 현장에서 주기적인 데이터를 지금 획득을 하거나 시설 점검, 그 다음에 군부대 감시 정찰, 특히 이제 경찰 같은 데는 이제 수색 같은 활동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, 활용된 데이터는 나중에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획득되는 정보의 보정 또 메타 정보를 포함해서 활용을 지금 하는 획득하는 그런 드론입니다. 그렇다면 다른 드론들과는 다르게 이 KN 드론을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공공기관 같은 경우 앞으로 단순 반복적인 인력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런 부분들은 이제 드론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인공지능에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드론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시간 또 자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한 데이터를 이제 높은 품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품질의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는 드론입니다. 사진 촬영을 하더라도 그냥 사진을 찍는 거와 데이터의 품질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나중에 분석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빅데이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술을 통해서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밀하게 비행을 해야 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밀 비행의 보조장치로 저희가 RTK라는 기지국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. 저희가 국내에서 드론에 운영될 수 있는 RTK 기지국까지 만들어서 이제 드론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술은 이제 국내가 다 따라잡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제품까지 완성이 돼서 공공기관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드론에 대한 통제를 이제 국내 드론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국내 드론 시장의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. 네. 앞으로 이 드론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? 드론 시장은 이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만큼 큰 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저희 국내 시장만 해도 이제 앞으로 4조 원 시장을 예측하는 큰 시장으로 이제 발전할 것인데 현재 국내는 중국산이나 이런 제품 때문에 국내 산업이 정착을 못하고 있는 산업입니다. 근데 순수 100% 저희들 기술과 제 디자인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번 혁신 시제품 선정이 돼서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었고 현재 매출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런 우수한 혁신 조달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. 가지고 계신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? 저희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미래 계획은 이제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. 국내 시장에 혁신 제품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공공기관을 발판으로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을 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해외 시장으로 더욱더 뻗어나는 두시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